What's up? What's good?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태국 구독자분들의 리퀘스트 건에 대해서 오늘은 리액션 비디오를 만들어 보려고 해요. 바로 흥미로운 미디어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요즘 태국에 은근히 사이퍼 미디어들이 꽤 많이 올라오는데 요번에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국의 여성 래퍼들을 한 화면에 볼 수 있는 사이퍼입니다. 이름이 특이한데 비터스윗을 이렇게 발음을 이렇게 이름을 바꿨군요. 비터스윗 걸스 사이퍼 에피소드 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사이퍼 리액션 비디오를 찍는 걸 제가 좋아한다고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 그런데 가사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 아티스트들의 어떤 가사의 표현이나 이런 느낌들을 좀 알면은 더 재밌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수 있는데, 가사가 없으니까 바이브만으로 어떤 느낌들을 얘기를 해야 된다는 게 조금 안타깝긴 합니다. 참여한 아티스트들을 좀 보고 있는데 몇 명을 제외하고는 제가 처음 보는 래퍼들이에요. 미니밍스 이렇게 발음하는 게 맞나? 핀, 물란? 뮬란? 사이아나이드, 제이마이, 트리피 텅, 플라밍감, 시다 더 빌리언, 아이스 메이든, 밀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여기서 아는 래퍼가 3명밖에 없어요. 사이아나이드와 아이스 메이든과 밀리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이 래퍼들은 더 래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기도 했고, 특히 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뭐 엄청난 스타가 되었죠. 나머지들이 처음 보는 래퍼들인데, 그러면은 좋습니다. 저도 참 태국 여성 래퍼들의 어떤 실력? 그리고 그들이 보여주는 바이브가 어떤지 참 막 이렇게 자주 들어볼 기회는 없었죠. 그나마 제가 뭐 알고 있는 래퍼가 메리캣이나 뭐 사이어나이드나 여기 나와있는 뭐 밀리, 아이스메이든 이 정도가 다였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태국의 여성 래퍼들이 있을텐데 그들은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떤 랩 스타일을 갖고 있는지가 매우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또 리퀘스트대로 이번 시간에는 비터스윗 걸스 사이퍼 에피소드 1 비디오를 지금부터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아직 한 번도 안 봤어요. 그래서 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Tony 좋다. 오. 오, 와, 미니밍스라는 래퍼였죠? 오, 좋았어. 핌인가요, 이 래퍼가? 괜찮네요. 이 래퍼는 미국 여성 래퍼 중에 리코네스티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역시 경력이 있는 래퍼들은 딱 카메라 앞에서도 느낌들이 다 있어요. 스웩들이 다 있다니까. 좋아.
거의 뭐 넌스톱으로 계속 나오는군요. 이 래퍼가 트리피텅인가요? 톤은 제일 좋은 것 같아. 아직까지 출연한 래퍼들 중에는 톤이 제일 좋아요. 갑자기 또 상큼한 목소리로 바뀌었어. 한국말을 좀 하시는 분이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던 아이스 메이디언이었어요. 되게 톤에 파워풀한 느낌이 있으니까 듣기가 좋아. 야. 야오. 호호호. 야, 퍼포먼스나 스킬이나 어우, 이제 뭐 물이 올랐다. 와. 여기 눈에 띄는 래퍼들이 좀 있네요. 마지막에 밀리는 퍼포먼스가 이제 뭐 제가 더 래퍼 2 때 밀리의 퍼포먼스도 봤을 때 굉장히 과감하고 적극적인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였잖아요. 게다가 이제 성공을 하니까 더 이제 좀 뭔가 자리 잡힌 느낌? 퍼포먼스나 랩 스타일이나 이런 게 뭔가 연륜이 느껴지는 약간 그런 거 있죠. 경험이 느껴지는. 일단 제가 그나마 알고 있었던 밀리 아이스메이드 사이언아이드의 볼스들은 다 좋았어요.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름값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되게 카메라 앞에서 서봤고 굉장히 또 많은 음악적인 커리어들을 다른 래퍼들에 비해서 갖고 있는 래퍼들이다 보니까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퍼포먼스도 맞아, 이런 사람들이 원래 태국 힙합에서 굉장히 잘하는 사람들이었지 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처음 봤던 래퍼들 중에서 인상 깊었던 래퍼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넘버원은 제일 처음에 등장했던 미니밍스? 이 래퍼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랩 스타일이 소위 요즘에 여성 래퍼들이 좀 이렇게 보여지는 캐릭터가 약간 배드걸이잖아요. 근데 말은 배드걸인데 퍼포먼스 하는 거 보면은 실제로 보면은 성향 자체가 배드걸이 아닌 느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미니밍스 이 래퍼는 좀 그런 느낌들이 바이브가 많이 느껴져서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벌스였던 핑? 이 래퍼의 벌스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톤이 제일 좋았던 건 트리피텅? 이 래퍼 톤이 제일 좋았는데 스킬풀하는 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인상 깊지는 않아서 아쉬웠어요. 근데 이런 톤 가진 래퍼들이 스킬에 대해서 좀 더 발전이 있으면 굉장히 무서운 래퍼가 될 수가 있어요. 재밌는데? 근데 이게 보니까 에피소드 1이라는 거죠. 그럼 에피소드 2, 3, 4가 계속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쵸? 뭐 제가 생각하는 태국의 여성 래퍼가 많이 없지만 지금 메리 캐시도 여기 라인업에 없고 하니까 아마 또 다음 후속 비디오에 또 제가 생각하는 래퍼들이 출연을 하겠죠? 좋았습니다. 특히 이렇게 남성 래퍼들이 아닌 여성 래퍼들만 이렇게 모여서 사이퍼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공개가 되는 게 진짜 재밌고 좀 더 들어보고 싶어. 사실 좀 영상 길이가 짧아가지고 너무 아쉽네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고 저희 24/7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패스. 코코카.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